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가장 기초가 되는 에너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저항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실질적인 근육의 재료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단백질을 먹지 않는다면 근육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근육을 만들기 위한 호르몬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즉 지방을 먹지 않으면 근육의 재료인 단백질을 먹더라도 몸은 근육을 만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을 고루 섭취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근성장을 이룰 수 없어 다량으로 필요한 영양소란 의미로 다량 영양소라고 부르고, 다량 영양소가 영어로 매크로 뉴트리언트인데 앞에 매크로를 따와 사람들은 식단을 조절하기 위해 매크로를 계산한다고 표현합니다. 운동하고 바로 먹어야 되는 것은 보통 단백질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단백질은 항상 몸속에 일정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운동할 때 실제로 바로 고갈돼버리는 것은 근육 속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단백질보다 운동 후엔 탄수화물을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권장 섭취량은 킬로그램당 1g에서 1.5g입니다.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1일 단백질 섭취량은 대략 킬로그램당 0.8g입니다. 하지만 이 섭취량은 몸을 유지하기만을 위한 단백질 섭취량이고, 운동을 한다면 보통 킬로그램당 1.8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더해 보디빌딩 선수들은 최대 킬로그램당 2.7g까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통한 최대 단백질 섭취는 킬로그램당 0.24g으로 대략 단백질 보충제 한 스쿱 정도의 양을 흡수할 수 있으며, 육류나 계란, 유제품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0.4에서 0.6g까지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근육 성장은 운동 후 단백질을 먹으면 바로 빡 커지는 것이 아닌 약 48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천천히 회복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 운동을 하고 내일은 운동을 안 하더라도 근육은 내일까지 회복하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하는 날도 단백질을 계속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크레아틴이란 단백질 보충제처럼 많은 연구 결과들로 효과가 입증된 보충제로서 운동할 때 사용되는 에너지를 증가시켜 근력 상승과 반복 횟수를 증가시켜주는 보충제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자라면 자신이 보유한 에너지 자체도 모두 끌어다 쓰기 어렵기 때문에 운동 초반에는 돈 낭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보충제를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단백질 보충제까지만 권장해드립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무작정 굶으면 처음에 엄청난 체중 감량이 나타났는데 그건 살이 빠진 게 아닌 몸속에 수분이 빠져나간 것일 뿐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적당한 칼로리 조절이 아닌 거의 굶다시피 다이어트를 지속하면 인체는 몸에 에너지가 충분히 들어오질 않으니까 섭취하는 에너지를 안 쓰고 최대한 아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다이어트를 갑자기 때려치우고 평소처럼 먹는다면 인체는 먹는 족족 다 지방으로 저장해버려 전보다 더 체중이 증가하는 요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이어트는 몸이 에너지를 아끼려 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칼로리 조절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영양 관련 정보들을 알아봤는데, 사실 이번 영상의 내용들은 제가 여태까지 영양에 관련하여 만든 영상들의 결론만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고정 댓글을 통해 쉽게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헬스장 가기 전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로 네 편의 영상을 모두 제작하였는데, 여러분들 모두 2022년 새해에 꼭 소망하는 멋진 몸을 만드시길 바랍니다.